안녕하세요. 로얄 로더에서 살인자의 아들 한태호 역할 맡은 배우 이지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타이틀 그대로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달고 살아가는 인물이고요. 굉장히 좀 집요하고 굉장히 계획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품이 있다 느껴질 정도의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는 인물이고 이 친구의 어떤 욕망이 계속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서 이제 강인하라는 인물을 만나서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혐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혐오하는 관계성, 욕망과 어떤 이 관계성을 보는데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성장하는 얘기고 우리가 흔히들 느끼는 감정들을 조금 부각시켜서 보여드렸다라고 말을 좀 정의하고 싶고, 정상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야기들을 다룬 소재의 드라마들이 보통 이렇게 젊은 배우들이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또한 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고요. 감독님 피셜로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시니 되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복을 굉장히 오랜만에 입었던 작품이라서 되게 뭔가 좀 스스로가 보기에 좀 미안한 거예요, 저한테. 뭐 준영 형도 그랬겠지만 교복을 입고 이 앞에 서 있는 게 약간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거짓말처럼 보여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준영이 형이랑 천진난만하게 현장에서 막 배드민턴 치고 막 이렇게 막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바이브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묻어나와서 되게 좋았고요. 아까 기자님 스파링 씬 얘기해 주셨었는데 스파링 씬, 준영이 형이 운동을 굉장히 오래 배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준영이 형이 많이 끌어줬던 부분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촬영을 저희가 막 그렇게 긴 씬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틀을 찍었거든요. 되게 힘들게 고생해서 찍었던 씬이고 여러 가지 장치들도 보여줄 수 있는 씬이라서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씨 어떠셨어요? 이재욱 배우도 몸을 워낙 잘 쓰는 배우여서 사실 뭐 액션 합을 하는 동안 뭔가 크게 문제되거나 그랬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잘 맞으면 연기하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뭔가 느꼈어요. 왔어. 네. 뭘 느꼈어? 쾌감. 좋았어요. 앞서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고요.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만들어간 작품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좀 시청자분들께 그대로 느껴졌으면 좋겠고 감독님이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쟁쟁한 신들과 어떤 파워풀한 신들이 굉장히 많고 또 재미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